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일 부원장이고요. 저희 해연여학원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입학 담당이신 에바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더 가장 큰 주립대학교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SAT 없이 미국 주립대학교 진학하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 하기 전에 저희 해연여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99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저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권 국가에 로 이제 학생들을 보내고 전 직원 11명이 미국 정규 대학교, 그다음에 패스웨이, 조기와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이제 어학연수보다는 주로 대학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미국이나 뭐 캐나다 특정 국가로만 상담하기보다는 여러 국가들을 함께 한꺼번에 상담을 좀 해드려서 학생한테 최적으로 어느 국가가 맞는지를 좀 안내를 드리니까 저희 쪽에 상담을 하시면은 아마 본인한테 최적의 국가가 어딘가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바 대리님이 먼저 이제 미국 대학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미국 대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 드리고요. 미국 대학교 학사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20학점 이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이라든지 계절 학기를 활용을 하시면 학업하시는 기간은 충분히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한국에 비해서 사실 전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자기 전공보다는 교양 과목이라든지 선수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하고 계시고요.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좀더 전공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입학하실 때 진로가 딱 정해지지 않으시더라도 제너럴 스터디 같은 이제 일반 과목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세부 전공을 또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미국 수능, SAT나 ACT 뿐만 아니라 이제 비교과 활동들도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F1 비자라는 학생 비자를 소지를 하시고요. F1 비자 들고 계실 때는 합법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학교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SAT도 없을 거고, 특별히 비교과 활동인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뭘 전공해야 될지 거의 결정하는 학생은 사실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미국 대학교가 이제 선택이 맞고, 그다음에 그 1학년, 2학년 때 이제 교양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3학년 때는 물론 이제 애리조나로 이제 진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상위권의 높은 학교로도 이제 편입할 수도 있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이라는 것이 한국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사실 유리한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년제 미국 대학교라고 하면 크게 주립, 그다음 사립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주립대학교는 그 주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립대학교들은 그래서 그 주의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이라든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동문회 기부금 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좀더 학비가 높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학비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고요. 사립대학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한 4천에서 2만 명 정도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비가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학비는 뭐 비싸봐야 한 1년에 한 1천만 원 미만인데 미국 대학은 사실 주립대학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2만 불에서 3만 불, 심지어 뭐 UC 계열은 4만 불 이상 되니까 굉장히 높고 사립대학교는 기본적으로 4만 불에서 네. 6만 불 이상 거기에 생활비 합치면 거의 뭐 그래서 1억 많이 가까이 많이 이제 연 1억이 연 1억이 든다라고.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ASU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네. 학교긴 하고 거기에 장학금까지도 주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뭐 스템 전공이다, OPT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OPT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미국 대학교 학업을 마친 이후에 일반 전공 학생들은 최대 1년, 그다음에 이제 스템 계열 전공 학생들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무급 혹은 유급으로 인턴십이라든지 구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템 전공이라고 하면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요 계열 전공하는 학생들은 첫 해에 12개월 내에 뭐 유급이라든지 무급으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시고 총 36개월, 3년까지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 요런 시스템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뭐 국제 학생을 이제 뭐좀덜 받겠다 안 받겠다 H1B가 중지될까라고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우수한 그 인력들을 계속해서 뽑기를 원하고 재직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H1B가 잠시 중단은 됐지만 코로나 끝나면 다시 또뭐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어차피 졸업하는 시점은 최대한 최소 4년 뒤니까 충분히 이거로 해서 OPT와 H1B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애리조나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뭐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보통 이제 애리조나라고 하면 사막에 이제 붉은 토양에 이런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그랜드 캐니언이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애리조나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계절이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북부로 가시면 이렇게 눈 덮인 지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피닉스라는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도 위치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 하면 위치를 보시면 이제 흔히들 서부에서 잘 알고 계시는 뭐 네바다라든지 캘리포니아 주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이 위치해 있는 좀 유명한 관광지로 주 중에 하나입니다. ASU는 지금 피닉스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가실 때는 아직 직항이 열려 있지가 않아서 보통 LA에서 그다음 샌프란에서 많이 경유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전체 인구는 지금 한 700만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 한70% 이상이 피닉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피닉스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날씨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하실 텐데요. 여름엔 보통 20에서 40도 정도, 그다음 겨울에는 7에서 15도 정도이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덜 추워서 겨울에 나기는 훨씬 더 좋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좀 한국은 이제 습한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역이 있고 건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냉방 시설이라든지 그늘 밑에 가면 좀더 시원한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는 습한 더위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같은 30도라도 더 더위가 더 덥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40도지만 좀 건조해서 그래도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하니까 어느 정도 지낼 만하긴 하죠. 네. 주 규모도 지금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주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LA라든지 생각하면 엄청 비싼 물가, 정말 살인 물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애리조나는 미국 평균 정도 물가를 가지고 있고 한국 학생들도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막 되게 막 살인 물가다,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본인 체감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평균 정도 물가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이라든지 HP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IT라든지 테크 회사들이 계속해서 애리조나에 많이 본사로 두고 있어서 구직 활동에도 좀 학생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이죠. 항공 파일럿 이런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데 보십니다. 이제 것처럼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중에서 1위로 뽑혀있고요. 계속해서 거의 4년, 5년째 매년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1위로는 뭐 스탠포드나 아시는 것처럼 뭐 MIT가 읽고 있고요. 가장 이 혁신적인 대학교
로 뽑히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매년 이제 새로운 융합 전공이라고 하지 세부 전공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가는 산업이라든지 이 사회에 발맞춰서 학생들이 좀 더 와닿는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라고 뽑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총장님이시죠? 네, 보시는 분이 네. 지금 네, 학교 총장님 마이클 크로우입니다. 아마 마이클 크로우 이 총장님 오시고 나서 ASU가 굉장히 사실 발전을 많이 네. 했고 특히 이노베이션 쪽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는 분이 네, 총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ASU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국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국제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적응하고 미국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립대학교는 주정부의 사실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국제학생들보다는 주립 그 주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장학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ASU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들에게도 많은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좀 가성비가 좋은 학교 중에 하나로 맞아요. 저희 있습니다. 학생들도 거의 웬만하면은 최소 장학금을 4,000불에서 뭐 최대 14,000불까지 받고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사실 일단은 들어갈 때도 기쁜데 네. 또 가서도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ASU는 지금 총 한 11만 명 재학을 하고 있는 엄청 큰 학교이고요. 보통 주립대학교가 2에서 한 4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두 배, 세 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총 16개의 단과 대학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학사는 15개. 그 다음에 석사는 로스쿨 포함해서 16개 단과대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공, 세부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사는 한 350개, 석사는 400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1만 명, 12만 명을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캠퍼스가 총 지금 5개의 메인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고요. 모든 캠퍼스 다 이제 다양한 시설들,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제 학생들에게도 좀 더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국제 학생들, 그다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동아리라든지 스포츠 이런 공부 이외에 학생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캠퍼스 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보통 이제 미국 대학교 이제 캠퍼스라고 하면 캠퍼스마다 랭킹도 좀 다르고 입학 요건도 다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ASU는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캠퍼스 5개 모두가 메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한 캠퍼스에서 사실 12만 명을 수용하지 못해서 크게는 이제 단과대학 전공별로 캠퍼스가 좀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4개의 캠퍼스 웨스트 템피 다운타운 피닉스 폴리테크닉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린 피닉스에 위치해 있고요. 레이카바스 캠퍼스는 네, 애리조나 주의 레이카바스 시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에서는 차로 한 3시간,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오히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위치해 있는 도시에 캠퍼스가 있고요. 또 이 뭐 애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사실 내년도에는 LA에도 새로운 캠퍼스가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또 시애틀에도 새로운 캠퍼스가 또 생길 예정이어서 애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캠퍼스, 또 다양한 메인 캠퍼스를 다른 주에서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피닉스에 있는 캠퍼스 4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모든 캠퍼스 다 학생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무료 셔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른 그 미국의 주립대학교들은 캠퍼스별로 랭킹도 다르고 또 입학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실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캠퍼스를 갔냐가 사실 중요할 수 있는데 ASU에는 같은 모든 캠퍼스가 동급이라고 하니까 어느 캠퍼스를 가더라도 네. 내가 사실 뭐 똑같은 랭킹으로 네. 가니까 크게 부담이 많이 없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캠퍼스별로 좀 안내를 드리면 학생분들이 가장 이제 인지도가 높고 템피가 메인 캠퍼스가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사실 ASU가 지어졌을 때 캠퍼스가 템피에
템피 캠퍼스였기 때문에 다들 메인 캠퍼스라고 아시는데요. 메인 캠퍼스 중에 하나이고요. 규모는 사실 가장 제일 큰 네, 5만 캠퍼스입니다. 1000명. 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거의 거의 한 캠퍼스가 절반에. 네, 한 학교의 크기를 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단과대학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영학부터 뭐 아트라든지 엔지니어링 되게 다양한 네, 단과대학이 템피 캠퍼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스트 캠퍼스이고, 웨스트 캠퍼스는 훨씬 더좀 작은 규모이고요. 다른 캠퍼스에서 비해 조금 더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런 잔디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코스라든지 패스웨이 코스라든지 교육이나 인문학과 같은 전공들이 좀 위치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제 학생들의 비율이 아무래도 좀 높을 네,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패스웨이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웨스트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더 많은 국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이고요.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도시 한가운데에 시티 캠퍼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옆에는 이제 마요 클리닉이라고 해서 ASU와 제휴하고 있는 큰 종합병원, 그다음 주변에 이제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호, 보건학, 그다음 언론학, 그다음 공공행정학과 같은 단과대학들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마이어 클리닉 통해서 그 ASU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을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사실 긴급하게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바로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네, 네. 치료받고 국제학생들은 이미 이제 국제학생 보험도 내셨기 그렇죠. 때문에 보험 안에서 네,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검사도 다 네, 무료로 다 진행이 가능하죠, 무료로. 다음으로는 이제 폴리테크닉 캠퍼스이고요. 폴리테크닉 캠퍼스는 아마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의 전공들이 주로 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시설이라든지 드론 스튜디오도 사실 이 캠퍼스에 있고요. 항공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폴리테크닉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캠퍼스가 현재 지금 피닉스, 애리조나주 피닉스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보여드리는 이 레이카버스 캠퍼스가 피닉스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레이카버스 시티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메인 캠퍼스이고요. 국제학생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학비가 이제 미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만불의 학비로 그렇죠. 다른 캠퍼스는 국제 학생이 가려면 최소 3만 불 이상 네.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는 만 불로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시고, 이 캠퍼스도 메인 캠퍼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카버스로 입학을 했다가 나중에 피닉스에 있는 다른 캠퍼스로도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이제 피닉스에 있는 큰 캠퍼스에 있다가 학기 중간에 뭐 레이카버스 캠퍼스로도 이동이 가능하세요. 이제 학비만 변경이 될 뿐, 그렇죠. 전부 메인 캠퍼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캠퍼스는 이렇게 5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LA에도 하나 캠퍼스가 새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가시는 분들은 이제 커리어라든지 취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ASU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회사부터 금융회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포드라든지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닉스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도 지금 피닉스에 물류 허브가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ASU의 유명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링, 그다음 IT 관련한 전공들도 굉장히 높은 랭킹을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들이죠. 뭐 UC 버클리라든지 스탠퍼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 출신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대학교들 중에서도 이제 12에 애리조나 학생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업계에서도 예술 학생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뭐 졸업하고 나서 90일, 한약 3개월 내에 한 87%의 학사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90%의 학생들이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9위에 위치할 만큼 취업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교를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장학생을 배출을 하는 학교 중에 다섯 번째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만큼의 결과를 보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그럼 어떤 학생들이 어떤 분들이 AS를 졸업을 해서 어떤 분야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미 키멜이라는 저 이제 그 토크쇼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가 계시고요. 여학생 분들은 이제 보통 케이트 스페이드에서 미국의 이제 유명한 가방 브랜드의 이제 파운더이신 저분을 좀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임스 하든이라든지 베리 본즈 이런 스포츠 선수들도 좀 많이 알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이라 풀튼이라고 해서 저분은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엔지니어링 단과대학에서 저분을 내 이름을 딱 풀튼 엔지니어링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도 계시고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네, 졸업생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교 랭킹은 현재 117위에 있고요. 학사 이제 비즈니스 학생들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랭킹은 이제 미국 전체 비즈니스 단과대학 중에서는 31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41위에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트 쪽으로 보시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미국 하면 뭐 파슨스 이런 사립 대학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랭킹이 높다라고 보시는데 주립 대학교도 사실은 미국에서 15위, 그다음에 아트 디자인 학교는 22위에 속일 만큼 굉장히 다양한 정보 그 랭킹이 사실 전체 랭킹을 통해서도 한번 하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세부 정보인 뭐 비즈니스나 이런 랭킹을 통해서 선택을 하니까 우리 학교가 뭐 117이기 때문에 좀 낮은 학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세부 정보가 높은 정보가이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선택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렇게 높은 전공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선호할까라고 봤을 때 한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STEM 전공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STEM인 전공이 꼭 매스나 사이언스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좀 그 계열로 공부하는 전공들도 STEM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이나 비즈니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비즈니스 스템 전공을 좀 더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계속 인기가 있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공대 쪽 전공들도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항공 관련한 전공들은 이제 파일럿이 실제로 되는 이제 프로그램도 선호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항공 쪽에서는 이제 무인 정찰이라든지 드론 같은 학과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사실 드론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트 쪽에서도 이제 건축이라든지 디지털 컬처라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후에 이제 커리어를 게임 디자인이라든지 게임 쪽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컬처 전공으로도 많이 가고 계시고요. 이 전공도 아트 학과들 중에서는 흔치 않게 STEM으로 인증되어 있는 전공입니다. 사실 그 지금 게임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저 디지털 컬처로 봤을 때는 게임 디자인인지 몰라봤어요. 근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른 학교들은 게임 디자인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ASU에서도 게임 디자인이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진짜 이쪽 커리어를 보고 계신다면 꼭 이름이 게임 디자인이 아니지만 디지털 컬처 전공을 선택을 하시면 그쪽으로도 향후의 커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 관련해서 좀 더 선호도라든지 아무래도 많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의대, 꼭 약대가 아니더라도 보건 관련해서 보건 계열로 뭐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나
메디컬 스터디스나 그냥 퍼블릭 헬스 이런 학과들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학과들의 수요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조금 선호되는 전공들이 예전보다는 물론 뭐 컴퓨터나 전통적으로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보건 계열이나 게임 디자인 이것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전공까지 봤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ASU에 입학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총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사 예비 과정. 그래서 많이들 이제 흔히들 이제 학사 패스웨이라는 거 알고 계신 요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사 신입학. 유 학생들과 동일하게 1학년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학사 편입 이미 한국이라든지 한국이나 다른 대학 다른 그렇죠, 국가에서 네, 이제 예, 네,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네.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SU 학사 프로그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 있을까요? 하면 물어보신 거의 대부분 ASU에는 그 전공이 있고요. 굉장히 융합이라든지 세부되어 있는 전공, 다양한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굳이 지금 입학하실 때 전공을 정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제너럴 스터디라든지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터디스 이런 전공으로도 선택하시고 추후에 입학하시고 나셔서 이제 세부 전공으로 또는 다른 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뒤쪽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영어 점수가 사실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대학교들은 영어 점수를 토플로 봤을 때 80점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ASU의 대부분의 전공들은 61점부터 네, 영어 점수를 받고 있고요. 영어 점수를 낮게 받는다고 해서 학교 이제 퀄리티가 낮는 게 아닌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학업이라든지 영어 관련해서 무료 이제 과외라든지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캠퍼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학업 환경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원하시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제 뭐 외고라든지 자사고로 다녀서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은 낮다 하는 학생들은 ASU 같은 경우에는 한급 등급보다는 원점수를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편입하는 학생들은 24학점부터 이미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도 편입 지원이 네, 가능합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부터 조금 안내를 드리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과연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또 4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많이 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패스웨이 프로그램도 4년 안에 학업을 끝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충분히 학점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학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1학년 2학기로 진학이 가능하시고 이제 3학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수를 하시고 2학년으로 바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 편입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4년 내에 학업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3학기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세 텀을 하는 이유,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 두 텀인데 세 텀을 하는 이유가 영어 점수가 정규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첫 학기는 거의 영어를 많이 해서 그렇죠. 새 학기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총 이제 1년 내내 이제 공부를 그렇지만 1년 내에 이제 수업 마칠 수가 있다는 거. 수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학생들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가 24학점 미만만 들었다 하는 학생들도 패스웨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학년 수업에 일반 로컬 학생들이 듣는 수업에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이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학점을 이수를 하시고요. 이 학점 그대로 ASU로 2학년 혹은 1학년 2학기로 진학이 가능하시고 혹은 ASU에 있었는데 다른 학교로 편입하고 싶다 하면 패스웨이에서 수강한 이 학점을 가지고도 다른 미국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지원하실 때 요건들인데요. 3학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제 2.0 그래서 5, 6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1학기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GPA 내신을 들고 계신 분들 그래서 대략 등급으로 봤을 때는 한 4, 5등급대 학생들은 1학기 4개월만 공부가 가능하시고요. 토플 점수는 3학기, 1학기 모두 동일하게 55점, IELTS는 5점부터 가능합니다. 3학기 하는 학생들은 1년 내내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24에서 25학점 이수를 하시고 2학년으로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9에서 10학점 이수를 하시고 1학년 2학기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 검정고시, 미국 GED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각 섹션 최소 155점 들고 계시면 패스웨이로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제 패스웨이로 입학한 학생들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이제 아예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분들, 그다음에 좀 더 국제 학생들을 위한 서포트를 해주기로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아직 진로를 좀 정해지 못했다 한 학생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이신 학생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만 들고 있는 학생들도 1월로 만약에 미국 대학교로 가고 싶다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3 학생들이 내년 1월에 AS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중간에 바로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리뷰가 되고요. 입학하실 때 이제 최종 성적을 들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 고3인데 내년 9월 말고 1월에 바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한 학생들은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 GED는 가능한데 한국 검정고시는 네, 받고 있지는 아직은 받고는 있지는 않다든가.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가을학기 입학한 학생이시고 한국에서 한 번도 외국을 안 나가시고 이제 5등급 대 등급을 들고 계시고 영어 점수도 딱 토플 55점을 들고 계시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네, AS에서 봤을 때 이제 1학기 4개월만 해도 된다라고 합격을 줘서 4개월 공부를 하시고 지금 현재 컴퓨터 사이언스 공과 올라가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아예 해외 경험이 없으셔서 미국 대학교 가는데 조금 많이 이제 가고는 싶은데 걱정이 좀 많이 하셨는데 신입학보다는 좀 더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패스웨이로 오셨고 현재 지금은 이제 본과로 올라가셔서 로컬 학생들과 잘 수강을 하고 계시는 학생입니다. 장학금도 받았네요. 네, 장학금도 5,000불을 네, 5,000불 받고 2만 불대의 학비로 와.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생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입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바로 대학교 1학년 미국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싶다 한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1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AS에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또 편히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대학교 학점 24학점 이상 들고 있다 하는 학생들부터 내가 이미 대학교 졸업했지만 다시 한번 미국 대학교 편입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요건 같은 경우에는 학사 신입학 한 학생들은 GPA가 아까 앞에 보신 패스웨이보다는 조금 더 높게 GPA 3.0부터 가능하시고요. 조금 일부 학과들은 3.6 조금 더 높은 GPA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미국 대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토플한 61, IELTS 6.0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국 GED 보신 학생들은 평균 점수만 170점 이상 들고 계시면 되고요. 한국 검정고시는 신입학으로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검정고시 점수가 평균 70 이상이시면 네, AS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한국 검정고시 점수가 미국 GED보다는 조금 더 네. 낮은 편이네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네. 한국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내가 공부했던 3년치의 학업 성적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1을 중단했으면 네. 중학교 성적과를 네. 같이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제출하시고 성적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이제 검정고시 성적이랑 같이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원을 그렇죠. 아무래도 검정고시가 우선순위로 이제 보는 거지 네. 뭐 전 성적을 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있고 학사 편입을 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더 네, GPA는 낮습니다. 대신에 대학교 성적이 최소 GPA 2.5 그래서 3.0 사이에 계셔야 되고요. 영어 점수는 이제 신입학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학과들은 토플 60에 IELTS는 6.0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뭐 이렇게 들어온다면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미국의 대학은 인공이랑 비슷해서 아예 다른 대학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정보 정당 적당한 학생들도 편입이 가능하고요. 한국 대학은 학점을 다 이수를 했고 조금은 있지만 싶다는 학생들도 가능하시고 한국에서 뭐 방금대라든지 학자은행제로 이수한 학생들도 다 미국 대학교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검정고시 소지자도 가능은 한데 점수는 따로 뭐 네. 검정고시 점수는 없는 거죠? 없으시고 필요하지는 않고요. 검정고시 이미 따신 학생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 저희가 학생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 학생도 작년 가을학기 AS를 진학을 하셨고요. SAT는 없으셨고 고교 내신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등급대 학생이셨고요. 토플 점수가 좀 좋게 높게 계셨습니다. 토플 90점 정도 들고 계셔서 이 학생은 바로 이제 ASU 1학년으로 입학을 하셨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입학을 하셨고요. 내신도 높은 편이었고 영어 점수도 높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14,000원.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 네. 지금 현재 33,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졸업할 때까지 내년 와. 받으실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편입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점수 대학교 점수가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3.5 이상 되고 계셨고 토플도 80점 되고 계셔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만불 수여를 받으셨고 편입하는 학생들은 최대 2년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헌정보학과로 휴학을 하신 상태였는데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전공을 아예 바꾸고 싶다 했는데 입학을 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학금까지도 받고 재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학교 학비라든지 장학금 여부도 좀 중요하실 텐데요. 주립대학 치고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을 국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SAT라든지 요건 없이 입학하실 때 GPA랑 성적이랑 영어 점수만으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신입학 1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내년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장학금이 나오고 있고 편입하는 학생들은 최대 2년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저렴한 학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 레이카바스 캠퍼스도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패스웨이 학생들은 이제 모두 일괄적으로 개런티 장학금을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학기 하는 학생들은 3,600, 2학기 하는 학생들은 8,500불 장학금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1학기 하는 학생들은 약 한 14,000에서 16,000불 사이, 3학기 하시는 분들은 37,000에서 8,000불 정도 학비로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학비가 좀 비싼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1학년 수업을 제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영어 수업을 좀 더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학비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본과 진학을 하고 나시면 밑에 보는 이제 신입학 학비로 변동이 되실 예정입니다. 신입학 편입하는 학생들 피닉스에 있는 캠퍼스는 지금 31,000에서 33,000불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신입학 1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최소 5,000에서 많게는 15,500불을 예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편입하는 학생들도 최소 4,000에서 만불을 최대 2년까지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학금을 받게 되면 거의 연간 한 15,000불에서 3만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학업이 그죠. 일반적인 주립대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네. 공부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좀 가성비가 높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학교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저렴한 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만불에서 12,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장학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 거의 뭐 5,000에서 많이 안 되는 뭐 8,000 그러면 만불 정말 딱 만불 때에서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거의 미국 그렇죠 로컬 학생들과 동일한 학비로 학업이 네,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한국 학생들 정말 많이 바뀌었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많이 받고 계시고요. 네. 다음에 장학금 받으셨던 학생들 저희가 몇몇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GPA가 좋고 영어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는 이제 유땡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유지를 하셨죠. GPA 4.0을 유지를 하셨고 토플도 111점을 들고 계셔서 최고 장학금액을 받으셨고요. 연간 그럼 본인은 16,500불로 학업이 가능하시고 한 학기당 8,000불로 학업이 가능을 하셨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김땡땡 학생 같은 경우 이 학생은 이제 GPA가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요. GPA가 사실 3.0이 안 되지만 토플 점수가 166점으로 높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2,000불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GPA가 좀 안 좋다는 학생들은 영어 점수를
공부를 잘하셔서 좀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시면 제출을 하시면 충분히 장학금 받으실 수 있고 높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편입하는 학생들도요. 최소 이제 3점대에 GPA를 유지를 하고 계시고 토플을 이제 80점대 이상 들고 계시면 뭐 4천, 뭐 8천 만불까지도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다른 미국의 주립 대학교들은 장학금 받으려면 SAT를 거의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GPA와 영어 성적만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네. 네. 그래서 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 입학하실 때 장학금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하는 학생들도 ASU 같은 경우에 정말 100개의 카테고리가 넘는 장학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국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입학하셔서도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 대학교를 지원을 하시면 뭐 SAT, ACT 점수도 있어야 되고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뭐 학업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사 지원하는 학생들은 별다른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지원서, 일단 고등학교 성적만 제출하시면 지원서 리뷰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오퍼 나오시고 나셔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좀 뭐 봄이라든지 내년 뭐 가을 학기라든지 ASU 가고 싶은데 영어 점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데 내 성적으로 한번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성적만으로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아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네,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ASU 이제 기숙사를 각 캠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캠퍼스는 2인 1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마다 조금 들고 있는 기숙사 이제 구조는 조금 다른데 가운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2인 1실이지만 가운데 이제 벽이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에 기숙사 생활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학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시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미식축구장이고요. 이 미식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ASU팀이 경기하는 날에 모든 ASU 학생들은 별도의 금액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생활하시면서 정말 미국 스포츠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아레나이고 더위가 있는 지역이다. 각 캠퍼스, 각 기숙사마다 이렇게 수영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골프로도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가시는데요. 골프 코스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야구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미국 대학교의 이제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미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지금 저기 밑에 하단에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질문 생각 안 나시고 나중에 질문이 생각나시는 경우에 이쪽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해연유학원 02587-4831로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 그 친구 추가 CHENG 숫자 1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 예약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